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J-POP은 한때 아시아에서 크게 인기를 끌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노래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들어왔고 많은 대중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 지금은 J-POP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10대는 J-POP이라는 장르조차도 모른다며 충격받은 일본의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일본 노래를 표절한 곡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정도로 일본 음악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J-POP이 인기가 있나요? 한국에서도 J-POP의 인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의 K-POP이 주류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J-POP은 한국에 완패했나? 10년대 음악업계가 의존했던 AKB 상법은 도핑이다. AKB48은 왜 몰락한 것인가? K-POP이 주류가 된 상태에서 일본의 뮤직 비즈니스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한국의 10대들은 J-POP의 존재조차도 모른다는 기사가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J-POP이 사라져버린 나라 한국에서 니쥬와 우세화가 논의적인 이유, K-POP이 일본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J-POP은 한국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며 쓰여진 기사입니다. 기고자는 한국 유일의 J-POP 평론가 황선업 평론가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그룹 BTS와 일본의 인기 락밴드 백넘버가 콜라보레이션한 신곡 필름 아웃 뉴스를 들은 것은 올해 2월이었다. 이 뉴스에 한국인 대부분은 BTS의 신곡으로 주목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백넘버라는 일본의 훌륭한 밴드가 한국에 알려질 계기가 돼서 기뻤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 음악계의 소식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의 한국의 10대, 20대는 J-POP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본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다. 어느 연령 이상의 한국인은 20, 30년 전 한국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은 일본 음악을 갈망하고 있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일본 TV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일본어 음악 방송, 레코드와 CD의 판매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일본어 노래 CD 판매가 전면적으로 개방된 것은 2004년이다. 그럼에도 불법 복제와 같은 형태로 한국에 일본의 음악이 전해졌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사잔 올스타즈를 시작으로 콘도 마사이코, 엑스제펜, 라르크앙시에, 자드를 비롯한 빙 소속 가수들이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코무로 패밀리라 불렸던 글로브, 아무로 나미에도 마찬가지다. 당시는 CD 한 장, 비디오 한 개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온라인을 포함한 일본 음악 동호회가 속속 만들어져 팬끼리 정보 교환을 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 열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일본 음악 매니아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일본 음악 팬들은 이제 일본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길을 열었어도 일본 음악의 일부만이 정식 유통됐고 한국 사회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일반 시민의 일본 음악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강했다. 양국 간의 근본적인 역사 문제가 미해결인 가운데 일본어 콘텐츠가 한국에서 유통되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서 일본 음악의 배척은 그대로 이어졌다. 한국의 지상파 TV에서 일본어로 노래하는 무대가 처음 생방송된 것은 2010년에 이르러서였다. 법적 제재는 사라졌지만 국민 감정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율 규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0년은 K-POP의 급격한 성장과 반비례해 한국에서 일본 음악은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어갔다. 물론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사라진 것에는 일본 측의 사정도 있다. 원래 내수 중심이었던 일본 음악계는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의 관심이 낮았다.
또 한국의 음악 산업이 빠르게 스트리밍과 유튜브로 무게중심을 옮겨간 반면 일본에서는 2, 3년이나 뒤늦게 본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일본 대중음악의 공식 콘텐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음악 팬들은 그동안 일본의 음악에서 더욱 멀어지고 일본의 음악을 다루는 뉴스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또한 2019년부터 심각해진 한일 간의 마찰은 일본인 뮤지션의 내한을 어렵게 만들었다. 내한 공연 취소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감이었다. 다양한 일본인 아티스트를 인터뷰해 그들의 매력을 소개하고 이들이 한국의 무대와 팬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락밴드 서치모스가 방한했다. 인천에서 열린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내 인터뷰에서 멤버 슈우는 호텔 창문을 가리키며 이번에는 아마 힘들겠지만 언젠가 서울에 가고 싶어요. 서울은 어느 방향입니까? 라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여줬다. 그날 공연은 대부분의 관객이 서치모스를 처음 봤음에도 한국 관객들은 커다란 환호를 보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에 영향을 준 일본인 아티스트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무로 나미에를 들 수 있다. 아무로 나미에는 일본 음악을 잘 모르는 한국인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다고 말들을 한다. 한국에서도 실력파 아티스트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선망하는 대상이기도 하며 실제로 한국의 여성 솔로 가수가 스타일링 등을 참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아티스트에는 자들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돌에서도 한국 데뷔를 둘러싸고 다양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니쥬 사례를 보면 한국의 대중은 여전히 일본 콘텐츠의 한국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K-POP 기술 유출이라는 논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본 연예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주목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가수들이 있다며 기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쓴 기사라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한 립서비스가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과장된 기사의 내용과 달리 한국에서 일본 음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기사에서 설명한 한국인의 일본 음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음악적 수준에 있습니다. 일본 대중음악은 일본 안에 갇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 일본 노래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일본만의 특색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음악 자체가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촌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음악적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일본의 음악은 영원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의 현실을 하나의 댓글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소박한 의문이 드는데 일본 가요가 한국에서 팔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혐한은 아닌데 음악은 기호성이 강해서 일본 가요를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도 상관없고 무리하게 보급시킬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일본 가요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는 전무하지 않을까? 그걸 문제 삼는 적은 없는 것 같다. 왜 한국의 경우만 신경 쓰이는지가 궁금하다.